수요일인 오늘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에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2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늘의 표정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수일째 계속되는 곳이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기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 12도, 대전 13도, 강릉 10도, 전주 12도, 광주, 대구 14도 등 예상됩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대구 1도에서 한낮 기온 서울 12도, 전주 13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풍랑경보가 내려진 동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